재료는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애호박하고 양파 조금을 이용해서 밥 한 잔으로 훌륭한 반찬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호박을 약간 어슷어슷하게 썰겠습니다. 얇지 않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볶음할 거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식감이 없이 흐물거리죠. 호박을 그냥 볶으셔도 되지만 소금에 살짝만 절여놓으시면 호박이 약간 미끄럽기도 하고 살짝 비린내가 좀 있습니다. 호박 비린내 그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소금은 꿀소금으로 해서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절여줄 정도로 물은 살짝만 넣어서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갖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이렇게 절거지면서 비릿한 맛이 좀 빠집니다. 요 생양파 맛있어서 저는 양파를 중간 크기로 해서 한 4분의 1 쪽만 넣을게요. 이 정도로만.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살살 흔들어 갖고 채반에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호박을. 이렇게 한번. 이거를 이제 굳이 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물만 받쳐놓으시면 돼요. 불은 아주 약하게 하셔갖고 식용유 2 스푼입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 기름을 내서 할 거거든요. 불이 세면 고추기름이 탑니다. 그래서 연하게 해서 고추를 살살 이렇게 내주시고요. 이제 고추기름 냄새가 살짝 나면서 끓는다. 이때 마늘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절여놓은 이 호박을 여기다 넣고 볶을 겁니다. 이 상태에는 약간 불을 조금 올려주세요. 중간 정도 불로 올려주신 다음에 같이 잘 어우러지도록 살살 볶아주세요. 여기에는 별다른 양념은 없습니다. 이제 새우젓을 넣을 텐데 저는 일단 반 스푼만 넣을게요. 새우젓이 간이 좀 다 다르니까 반 스푼 정도 넣고 간을 좀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매콤하면서도 아주 맛있으면서 솟아 올라옵니다. 이때 아까 저희가 썰어놓은 이 양파 넣고 같이 볶아줄게요. 다 볶아줬다 싶으시면 깨소금입니다. 두 스푼 정도 넉넉히 넣어주시고 그럼 굉장히 고소해요. 참기름도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보다 약간 수분이 나오거든요. 정말 밥 한 잔으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재료는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